교체 매매가 이제 때가 왔다라는 오늘자 5장 네. 관심주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교체 매매뿐만 아니라 대안주 이런 이 명칭을 달아서 이야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매모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교체 매매가 필요 가능한 종목은 첫 번째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을 기술적으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 퍼시픽은 무엇보다도 아주 퍼펙트한 이 기술적으로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캔들을 만들지 개인들이 들어오면 절대 이렇게 핸들을 못 만들죠. 개파락의 양봉에 21선, 5일선, 11선, 100일선까지 모두 다 뚫어주면서 오늘 앞전에 있는 캔들 8개에서 9개 되죠. 이 캔들의 양음양 캔들은 모두 다 손바뀜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물량은 오히려 더 시세를 내려고 새로운 뉴페이스 물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고가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좋죠. 오히려 더 꼬리가 있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오히려가 없지 않고 이 고가 마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내일 아침에 갭을 띄워서 출발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의 대기 매수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가 8, 9% 띄워서 마감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는 코스알엑스의 연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영업이익이 대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잠깐 체크해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1000억이었습니다. 전년도기 대비 마이너스 49% 역성장을 했고요. 자, 올해는 3,937억에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하는 고속 성장하는 연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관통형 캔들 우상향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도 괜찮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네. 매수 말씀해 주셨고 매매 전략은요? 네, 네. 자, 목표가는 2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6만 9천 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종목들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봐야 됩니까? 네, 이제부터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저번 주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3주 연속으로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양음양 패턴에 오늘 종고점에 매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진펜트라 매출뿐만 아니라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는 이제 이 적자의 그이 다 끝났다. 다시 말해서 이 매출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비용을 끌고 있는 대손상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30만 원이고요. 손절가 1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 있고 자, 마지막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종목명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매일매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종목은 말씀드리지만 매매 전략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내일 오후 1시 함께 뵐게요. 고맙습니다.